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봉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선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족 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아홉 규빗이요 광이 네 규빗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다섯 번째 책이고 모세오경에서도 마지막 책이 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거듭신, 다시 말해 반복을 의미하는 신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의 복사, 마신의 하토라, 아니면 율법의 반복,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땅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게 되는 모세의 설교가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이 약속의 땅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요단 동편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신명기 2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 왕과 전쟁을 했었고 계속해서 바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바산 왕 옥이 지금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이미 앞서 있었던 전쟁,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죠. 우리가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바산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 건데요. 이 바산이라는 곳은 고대의 곡창지대였습니다. 풍요로운 물 상징하는 곳이었죠. 또 목축으로도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족속, 어떤 나라이든지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땅입니다. 전쟁의 각축장이 되었던 곳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이 바산이라는 곳을 차지하고 있는 바산왕 옥, 이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높은 성읍들이 있다고 했고요. 또 그 성읍들이 참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견고한 성읍들이 60이나 되었답니다. 5절입니다.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는 것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들도 심히 많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하반부를 보면은 그 바산왕 옥이 가지고 있었던 침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철침상이었는데요. 그 크기가 길이가 4m, 넓이는 약 2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족속들이 얼마나 큰 등치를, 큰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산왕 왕이 이끄는, 왕 옥이 이끄는 나라가 막대하고 강력한 나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시금 요단 동편에서 두 번째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시온 왕과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더욱 강력한 바산왕 옥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앞서 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지요. 게다가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도 월등하게 좋은 그들과 다시금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출애굽 2세대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과 달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가나안의 그 거인들을 무서워해서 미리 도망가 버렸던 출애굽의 1세대와는 달랐다. 출애굽 2세대는 그러한 큰 거구인 적장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아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산왕 옥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 땅뿐만 아니라 바산왕 옥의 땅을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의미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강함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결과를 또 한 번 더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 두 번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족속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두려움 또 근심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당신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8절 9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되는 전쟁 또 거듭되는 승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견고해졌던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싸웠던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아무리 족속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이죠. 즉 출애굽 1세대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끝까지 올라가서 싸워서 결국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크게 패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4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4절입니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엘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두려워서 떨었던 아모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이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 2장 앞장에 30절, 31절, 그리고 33절, 36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그 이 나라 백성들, 이 족속들을 붙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내 손에 너의 적들을 붙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절에 보면 2절 하반전에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기억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했는데요. 그래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 기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안다라고 하는 것, 또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안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아는 것,
또 지식과 같은 것을 쌓는 것을 말하고 실천한다 하는 것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으로, 또 행동으로, 또 삶으로 훈련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양치를 하시는지요? 우리가 양치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양치를 하는 게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양치를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양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양치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양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력 그리고 무력, 이것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사력은 생각하는 힘, 무력은 되게 하는 힘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손이 부딪혀야 박수가 되듯이 이 두 힘이 합쳐져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 또 되게 하는 이 두 힘이 합쳐져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더 좋은 생각은 되게 하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되게 하는 힘은 부족한 생각을 보완해 줍니다. 서로 보완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힘은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몸의 근육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강화되는 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근육이라도 사용을 멈추면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힘과 대개하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쓸수록 두 힘은 강화됩니다. 또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의 성장처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 이것을 꾸준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라는 것을 통해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하는 힘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함께 서로의 성장을 돕기 때문입니다. 되게 하는 힘이란 바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되게 하는 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그러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운동을 시작할 때도 자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게 하는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훈련의 장은 어디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게 하는 힘 실천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개인의 내면, 마음에서부터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삶에서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는 그것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실천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특별히 구역이라는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되게 하는 힘, 바로 실천이라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강력한 적군들을 상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들려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 작은 순종, 작은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도망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겨서 결국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부터 자연스럽게 훈련하고 또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같이 광야 생활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대하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또 승리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들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의 자리, 작은 훈련의 자리, 작은 순종의 자리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